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명품 입문백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입문백이라고 하면 처음 사시는 맞아. 분들이잖아. 아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은 20대 대학생이라든지 사회 초년생인데 막 첫 월급 같은 걸 사가지고 처음으로 백을 사는 분들이라든지 근데 그 나이가 사실 좀 어린 나이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검정색 백 뭐 너무 막 데이비 디올이라든지 오래 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막 시꺼멓고 로고 크게 막 꽉 박혀있고 재미없는 백을 사시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나이대 들면은 뽕 뽑을 정도로 예쁘게 들 수 있는 백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는 거는 생각하시는 입문백하고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제발 들어줘 하는 마음으로 골라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일단 고른 기준이 조금 버짓을 낮게 잡았거든요. 저는 일단 이거 이게 마르니에서 이런 얇은 가죽에 슈퍼백 같은 게 항상 매년 엄청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컬러가 이런데도 유행을 안 타고 컬러도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대학생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짐이 많으니까 그치 막 책도 있을 거고 뭐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이런 거 필수로 들고 다니시니까 이런 거 그냥 휘뚜루 마뚜루 백으로 진짜 뽕 뽑을 때까지 들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골라봤고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건 좀 더 고급스럽지. 맞아. 이렇게 톤이 하나 더 들어가면 가격대는 살짝 올라가는데 대신에 되게 고급스러워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게 더 마르니스럽다. 그치? 이렇게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예쁘지? 마르니가 근데 가방이 진짜 세일할 때 엄청 세일 폭이 커서 트렁크백도 원래 입문백으로 되게 많이 사는 가방 중에 하나잖아. 근데 나는 이제 트렁크백 같은 거는 물론 스테디셀러긴 하지만 조금 약간 유행의 느낌이 있기도 있고 맞아 맞아. 그리고 그게 실제로 들면 조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마르니에서 나오는 이런 좀 큰 쇼퍼백 로고 달린 거가 더 예쁜 것 같아. 또 요즘엔 빅백이 유행이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런 백들이 사실 가죽이 막 엄청 두껍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이게 안감 없이 그냥 헛겹일 거예요. 이거 좀 명품백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휘뚜루 마뚜루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게 좀 더 패셔너블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조금 더 버짓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런 캔버스 백도 이거 저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안감이 미쳤어. 오 너무 귀엽지? 응 귀엽다. 나는 개인적으로 요 여름에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너무 센스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일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만약에 셀린느에서 명품 백을 사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 트리옴프 캠퍼스의 백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빈티지 백 모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빈티지 백 중에서도 트리옴프 패턴이 이렇게 들어간 얘네들은 진짜 완전 유행을 안 타고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패턴이거든? 이거야말로 진짜 오래 들 수 있는 가죽이 아닌가 싶고 이게 캔버스잖아. 그래서 가격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착한 저렴. 편이에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검정색 가죽, 갈색 가죽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사시면은 오래도 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요 버킷백? 이거를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같은 팀원분이 이거를 들고 다니셔서 봤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되게 맞아. 많이 들어가고 막 노트북도 사실 넣으면은 이 위로 조금 삐져나오긴 하는데 약간 그렇게 들고 다니는 맛이 되게 멋있더라고. 좀 나이 상관없이 오래 들 수 있는 백인 것 같아요. 내 첫 명품 백이 버버리 빈티지 백이었어가지고 오랜만에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버버리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런 백도 너무 귀여운 거야. 이런 거는 그냥 캐주얼하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지금 여름 시즌에 들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뻔하고 재미없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하나 그런 검정백을 해보자면 이거? 이거 어땠어? 언니 하나 갖고 있잖아. 이것도 근데 입문백으로 되게 많이 보시는 가방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얘는 저도 있는데 그냥 되게 잘 들긴 해요. 저도 언니가 드는 걸 보고 이거를 추천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프라다에 여러 가지 백이 있지만 이 백은 진짜 유행을 안 타는 가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거든요. 나일론 가죽이라서 많이 비싸지 않고 맞아. 엄청 가벼워서 진짜 뽕 뽑을 때까지 들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뭔가 첫 명품 백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뭔가 멋있는 가방? 가죽 가방? 이런 거 맞아. 들고 싶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너무 캐주얼해 보일 맞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언니가 옛날부터 클로에를 엄청 좋아했잖아. 그래서 맞아. 클로에에서도 뭐가 없을까 하고 클로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예쁜 백을 발견한 거야. 이거. 오 엄청 예쁘다. 너무 예쁘지? 맞아 최근에는 클로에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 가격도 되게 괜찮다. 이게 이름이 마이크로 토트백이어서 나는 진짜 조그만 건가 했는데
막상 맨 걸 보니까 전혀 마이크로가 아닌 거야. 이거는 다른 브랜드 가방에서 스몰 미듐 정도 할 정도의 크기고 동글동글한 이 계란 같은 쉐입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폴로에도 은은하게 약간 돼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유행을 안 탈 것 같아. 그렇겠다. 이게 폴로가 진짜 다양하더라고. 브라운색 되게 예쁘고 이제 언니는 딱 이거 좋아할 것 같았어. 이거는 좀 시즌 탈 것 같아서 추천을 안 하는 백이긴 하지만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게 근데 크로스 끈이 저렇게 두꺼운 건가?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또 너무 예쁜 거 발견했지 뭐야? 아, 클로에서 이 마르시에서 이 테슬 라인이 옛날부터 있어. 나 대학교 때도 이 디자인이 있었거든. 그래서 저는 미니 크로스백으로 이게 있었는데 진짜 잘 들었었어. 요즘에 약간 이런 스타일의 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 호버백이 유행인가. 근데 그 가방들 중에서는 크기에 비해서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가방인 것 같고 브라운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투톤이잖아. 예쁘다. 이 어깨끈이 투톤인 게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네. 약간 이런 가방 좋아하시면은 끌로에도 한번 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영해 보이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봐도 엄청 멋있는 가방이잖아. 일단 제가 대학 때 약간 입문백처럼 들었던 가방 중에 하나가 발렌시아가거든요. 그때 발렌시아가 유행이었는데 맞아. 지금 다시 또 발렌시아가 유행이잖아. 그러니까 발렌시아가는 그 특유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행 타는 것 같지만 또 돌고 도는 유행 속에서 되게 오래 들 수 있는 가방이라서 그 찡이 너무 큰 것보다는 저도 이 시티백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수납도 진짜 좋고 컬러도 많고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너무 과하지 않아서 발렌시아가 가방 중에서 좀 유행을 덜 타고 오래오래 들을 수 있는 되게 괜찮은 입문백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도 좀 캐주얼하게 들고 싶은 날엔 드는 가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나 그거 진짜 대학생 때 샀거든. 그거 진짜 오래 드는 거지. 저는 셀린느 중에 산다면은 저도 트리옴프 캔버스 라인을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 이런 보스턴 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로고 있는 스타일 좋아한다 하면은 이런 틸립백 같은 것도 오래오래 잘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로에베 가방도 좋아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거 되게 가격 괜찮죠? 230만 원? 로에베가 근데 보통 한 4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가격대가 되게 비싸다. 있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 중에 이 미니 해먹 호보백인데 요즘 호보백이 유행이어서 이게 이제 새로 나왔나봐. 색깔도 너무 예쁜 게 많고 가격대도 진짜 괜찮고 약간 입문백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얘는 약간 로에베라는 게 티가 많이 나진 않아가지고 여기 있어요. 로고는 여기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에 가게. 그리고 내가 처음에 샀던 가방 중에 하나가 또 샌로랑 가방이 있거든? 샌로랑도 이 로고가 유행되지 않는 가방이라서 로고 플레이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샌노랑 가방도 되게 괜찮아. 아 이건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건 진짜 오래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유행을 탈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이런 로고 들어가 이런 가방 있잖아. 호보백? 이런 미니도 너무 귀엽잖아. 그래도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보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간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 저는 실제로도 이거 되게 잘 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나온 디자인도 이렇게 호보백 스타일로 나온 게 되게 예쁘더라고. 이런 거는 뭐 사실 회사 다니면서 물건 많을 때도 편하게 들 수 있고 오히려 유행 타는 아이템이 많이 없어 샌노랑은. 또 아직도 샌노랑에서 산 보스턴 백 그것도 아직 들고 있어. 대학생 때 산 거. 그리고 조금 내가 한 진짜 4,500만 원 정도 난 모아서 나 진짜 좋은 가방 사고 싶다 하면은 저는 만약에 델보에서 입문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나영 언니 되게 많이 편하게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잖아. 근데 이거 약간 크로스로 매도 예쁘고 숄더로 매도 예쁘고 엄청 고급스럽고 편하게 실용적으로 들기 좋은 것 같아요. 저 대학생 때 멀버리가 진짜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봐도 나는 이 멀버리의 알렉사 라인은 되게 귀엽고 들기 좋고 실용적인 가방인 것 같아. 가격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 이 알렉사가 너무 사고 싶은 거야. 미니 사이즈. 약간 귀엽잖아. 사첼백. 귀여워. 그때 진짜 사첼백이 유행이었어. 맞아. 특히 이 멀버리에서 나오는 이 브라운 가죽에 약간 독특함이 있어.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이 그레인 느낌 나는. 별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
거친 어, 느낌? 맞아. 만약에 이제 뭐 루이비통, 디올, 샤넬 이쪽으로 가서 입문백을 사고 싶다 하면은 저는 루이비통에서 이 스피디 라인이 그래도 유행 타지 않고 예쁘게 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5년 전부터 나노 스피디 사고 싶었는데 아직도 사고 싶은 거 보면은 이거는 유행이 없고. 근데 스피디 중에서도 저는 좀 나노가 좀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스피디라는 디자인 특성상 보스턴백이라서 많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노 사이즈여도 맞아, 충분해. 맞아. 그리고 이게 오히려 너무 큰 보스턴 가면 조금 촌스러워질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특히나 만약에 이 패턴 있는 스피디를 사고 싶으시다 하면은 큰 애보다는 맞아, 맞아. 조그만 게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포인트로 딱 들 수 있게. 우리도 저번에 우리 막 팝업 가서 봤지만 나노 스피디가 되게 매 시즌마다 맞아. 엄청 다른 색깔의 다양한 가죽으로 나오잖아. 근데 저는 그런 시즌백 같은 거를 나노 스피디로 사는 것도 괜찮아. 나만의 스피디 같은 느낌. 맞아. 그래서 막 데님도 나올 때도 있고 컬러도 막 이번엔 핑크도 있더라고. 너무 귀여워. 그때 막 약간 메탈 같은 소재로 나왔었는데 그것도 너무 예뻤어요. 저는 들었던 백 중에 좀 젊은 나이에 들기 좋은 거는 르메르? 아 맞아. 르메르는 요즘에 또 미디엄 사이즈가 나왔으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패브릭으로 된 애들도 난 너무 예쁜 것 같고. 르메르 크로아상 백만큼 크로스로 맸을 때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착 몸에 감기는 가방이 없어요. 맞아 맞아. 그거 이상해. 약간 디자인을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그거 매면 여기에 그냥 딱 내 몸의 일부 같이 착 감겨. 그냥 진짜 착 감겨. 저는 근데 약간 가을에 좀 더 잘 어울리는 백인 것 같긴 하거든요, 르메르는. 근데 만약에 사신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코티들 있는 소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캔버스 소재인데 겉에를 이렇게 빤딱빤딱하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오염이 안 되게. 근데 그래서 일반 가죽백은 제가 알기로는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 코티들 있는 소재는 좀 보기에도 페이던트처럼 이렇게 빤딱빤딱해서 예쁜데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고 심지어 맞아, 맞아. 오염도 잘 안 돼서 그냥 막 들고 다니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나 크로스백으로 샀었잖아. 필트랑 콜라보한 거. 근데 이번에 크로아상 백이 나왔다 새로? 근데 가격 되게 괜찮지? 그러네? 이건 약간 여름 시즌백이네. 물론 여름에 들면 예쁘긴 하겠지만 이 안에 이거는 이렇게 캔버스를 같이 주더라고. 그래서 캔버스 넣어서 들으면은 사실 이것도 뭐 사계절 내내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으니까. 그러네. 근데 내가 되게 고민했어.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명품 입문백으로 너무 클래식한 가방보다는 저희가 들어보니 조금 더 실용적이고 그날 들었을 때 좀 기분 좋은 가방 있잖아. 그런 게 더 뽐뽐낸 입문백이지 않나. 장로 안에만 고이 모셔둘 가방을 보지 말고 맞아 맞아 맨날 들 수 있는 가방을 사면 좋겠다. 근데 가방 구경하다 보니까 가방 사고 싶어. 여러분 입문백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재밌는 것 같아. 다 다르니까, 그치? 맞아.